클래 씨, 아까 우리 집에 왔었다면서요. 제 동생이 무례하게 군 거. 사군자란 이름 들어봤어요, 아저씨? 아는 사람이에요? 말해요. 사군자가 누구예요? 미안합니다, 들레 씨. 그 여자 맞죠? 그 집 도우미. 사군자. 돌아가신 제 어머니입니다. 뭐라고요? 아저씨 엄마라고요? 설마. 미안합니다.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. 무슨 말을 해도 용서 안 될까 합니다. 죽을 죄였습니다. 그러면 사주한 사람이 당신 엄마인 거 언제 알았어요? 스토커가 죽을 때 얘기해줘서 그때 알았습니다. 그럼 그때 다 알고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어떻게 그래요? 그런 거 다 알고 나 만나고 나한테 프로포즈 한 거예요? 당신이 사람이야? 저도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. 하지만 들레 씨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그때도 지금도 진심입니다. 듣기 싫어요.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거예요? 날 우리 엄마 죽인 원수의 아들 좋아하는 그런 미친 여자로 만들고 싶었어요? 내가 이렇게 쉬워? 내가 이렇게 우스워? 당신 죽고 와이프 닮았으니까 장난하자마자 갖고 돌려버리려고 한 거야? 아니에요. 맹세코 아닙니다.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저씨 믿고 기다리고 내가 미쳤지. 아, 불쌍한 우리 엄마. 하늘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. 아, 우리 엄마. 들레 씨, 저 단 한 번도 거짓으로 대한 적 없습니다. 다 진심이었어요. 영 잡지만 저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안 되겠습니까? 뭘 믿어? 어떻게 믿어?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 죽였는데, 당신 얼굴만 봐도 소름 끼치는데. 우리 어머니가 지은 죄, 들레 씨 행복하게 해주면서 평생 갚을 생각이었습니다. 보상해주고 싶었다고요. 보상? 뭘로 보상할 건데? 우리 엄마 죽고 없는데, 죄 지은 당신 엄마 죽고 없는데.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요. 온 세상 비 다 맞아도 이제 당신 우산 쓸 일 없어요. 우리 이제 다시 만나지 말아요.